9월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되는 선한가게 할인 쿠폰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선한가게 선정된 곳에 할인 쿠폰을 가져가시면 10%에서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공개 헌금의 날을 앞두고 어려운 고물가 시대에 서로에게 나눔을 통해 힘이 되어주며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체와 비즈니스를 선정해 선한 가게라는 이름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선한 가게에 선정되신 사업체와 비즈니스는 모두 미주보금방송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이시고요. 언제나 미주보금방송과 함께하는 동행자이십니다.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그 선한 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한 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 꽤 높으시죠? 고물가 시대에 외식은 부담스럽고 건강하게 한 끼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건강 밀키트를 제공하시는 이투온유의 구승현 대표님, 그리고 지역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이분들이 제작하시는 티셔츠나 굿즈 안 받아보신 분들 계실까요? 단체 티셔츠, 기념품, 답례품부터 로고 디자인까지 다양한 제품을 준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솔리드워크샵의 황수정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아주 샤이하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솔리드워크샵을 운영하고 있는 황수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은유를 운영하고 있는 구승현입니다. 네. 미주보금방송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정 대표님과 구승현 대표님. 제가 간단히 오프닝 때 소개를 해드렸지만 각자 자기소개와 함께 이제 비즈니스를 지금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비즈니스 소개해 주실 시간 좀 드릴게요. 솔리드 워크샵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커스텀 티셔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나 회사 단체에서 로고가 찍힌 티셔츠가 필요하실 때 네. 저희가 제작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티셔츠 외에도 토트백이나 앞치마, 모자, 텀블러 다양한 수많은 제품들이 있고요. 그곳에 저희가 로고를 찍어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결혼식이나 그리고 돌잔치, 답례품으로 선물을 또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읽다가 애완동물 옷도 거기다가 로고를 해줄 수가 있다고. 네네네. 혹시 어떤 종류의 옷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강아지 옷들도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애견을 좋아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르시는 강아지 옷에 프린트를 찍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이름이라든가. 네네네네. 사진 그렇군요. 등등. 네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한번 네.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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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츠온유의 구승현 대표님. 이츠온유는 네.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네. 저희 이츠온유는 퓨전 한식을 바탕으로 해서 밀키트나 도시락 그리고 케이터링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네.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데 건강도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다양하게 크고 작고 뭐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맞춰진 약간 편리한 편의점 같은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실제로 이츠온유는 스토어가 네, 있는 거군요. 플라튼에 위치했고요. 네. 여기서 가까워요. 그렇군요.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저희 세대에서는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알려드리는 게. 당장 가봐야겠네요. 네, 저희 미주보금방송은 자주 듣고 계시나요? 네. 제가 예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LA까지 출퇴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네. 매일매일 들었고요. 지금은 운전할 때마다 듣고 네.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구승현 대표님은 사실 어떠신가요? 저는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 찾아 듣기는 너무 어려운데 제가 네네. 유일하게 찾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차에서 듣는 거예요. 차에서 제가 만약에 들으면 네. 터치월십이라는 프로를 좀 듣고 있어요. 찬양 듣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프로 들으면 조금 제가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목사님 듣고 계시죠? 네.
네, 이번 선한 가게로 선정되셨는데요. 지난 9월에 2024 공개 헌금의 날을 앞두고 선한 가게 할인 쿠폰 이벤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한 가게는 고물가 시대의 경제 활동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도 좀 인색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일수록 먼저 나눔에 앞장을 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신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크리스천의 선한 영향력을 주며 미주보금방송을 후원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올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그 선한 가게로 선정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선한 가게로 좀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선한 가게라는 명칭이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제 비즈니스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선한 가게를 선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려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선한 가게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저희의 마음을 다 대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네. 다 그리스도의 선한 그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선이 정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또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승현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처음에 선한 가게로 선정됐다고 얘기하셨을 때 내가 자극이 있나? 네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동시에 좀 기쁘기도 했어요. 제가 잘 몰랐던 크리스천 지역 커뮤니티에 네. 제가 같이 동참을 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저희 가게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네.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또 거기에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기쁘게 동참하게 됐어요. 아멘.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부담되죠. 왜 부담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에는 항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네. 존재라는 걸.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올 한 해까지 쿠폰을 들고 오면 무조건 10%에서 20%까지 할인은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는 이 일에 동참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1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10%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좀 결단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도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개척교회가 어떤 것이 힘든지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번에 20% 쿠폰을 발행을 하면서 연말에 땡스기빙이나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작은 교회들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너무들 다들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승현 대표님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사실 저희는 외식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요즘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외식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했는데 네. 저희 가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다가
이 이벤트 쿠폰 이벤트가 네. 있으시다고 하셔서 아 이렇게라도 작지만 저희가 그 나눔에 동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더 부담 없이 건강하게 맛있는 걸 드실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러시군요. 아니 음식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고마운 일인데 거기에 또 우리 구입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경제 지갑 사정까지도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셔서 아 우리가 10% 더 안 벌면 어때 그분들이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또 이렇게 10% 할인을 받으면서 또 얼마나 또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또 네 그런 기쁨을 또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취지로 함께 동참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성도로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도 많을 것 같고 또 순간순간에 또 찾아오는 갈등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서 있으면서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거하고는 또 완전 다른 스토리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도 좀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때 가장 마음이 힘드신지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네.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들을 맞닥뜨리면서 저는 제 자신을 탓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부족해서 네. 그리고 또 환경이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새롭게 일을 이렇게 진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빛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 아멘. 어둠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 아멘. 평안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 환란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아멘.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네. 지금 내 앞에 닥친 어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부르심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나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갔을 때 깊은 평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새로운 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참 우리 황수정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그냥 이 말씀에 벌써 우리가 구별된 자다라는 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에 남 탓을 합니다. 네. 뭔가가 잘못됐거나 그랬을 때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는데 우리 황수정 대표님은 내 탓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싸움이 있거나 그래도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자꾸 누군가를 블레임하게 되는데 아,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서 이렇게 다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좋게 들어요.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지금 간증을 통해서 정말 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갖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네. 우리 구승현 대표님은 어떤 때쯤 마음이 가장 힘드세요? 사실 비즈니스 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좋은 네.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뭐 재정적인 문제나 좀 생각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예전에 저라면 정말 좀 많이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 모든 일들이 제가 크리스천의 가치와 현실 속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주님 말씀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네, 아멘.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아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같은 이제 주부의 입장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음식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정말 저 손재주가 없어서 요리가 정말 너무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저 같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엔 정말 이 요식업을 한다라는 것 또 음식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이게 사람이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맛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짜? 뭐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도 참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렇게 육체적인 고단함과 정신적인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잠을 내보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가 정말 그 은혜의 맛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좀 음식을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건강식 밀키트 하면은 보통 맛과 건강과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맛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인가, 건강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인가,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정말 정말 어려운 네. 질문이고 정말 어려운 건데요. 네. 우선 저는 무엇보다도 재료가 좋다면 맛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아. 맛은 뭐 어떤 재료를 써도 맛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정말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건 주변 분들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음식 요식업을 하다 보니 좀 더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더 맛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막 준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도 음식을 맞춰주시기도 하나요? 저희가 식당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의 기호와 취향을 다 맞춰드리진 못하지만 네네. 대중적으로 거부감이 없이 드실 수 있는 메뉴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 솔리드 워크샵에서는 정말 우리 교회 단체 티셔츠 뭐 좀 요즘은 또 그런 생일 파티도 좀 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 돌잔치, 회갑, 뭐 그리고 뭐 결혼식, 그리고 또 교회 임직식 이럴 때 정말 단체 주문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이거를 주문해야 하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보통 몇 명부터 오더를 받으시는지. 아 저희는 DTF라는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서 네. 프린트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의 장점은 섬세하게 모든 그림들을 표현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미니멈 수량이 요구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한 장부터 많게는 천 장 뭐 더 많이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우리 뭐 이렇게 가족 단체 셔츠 뭐 이런 네네네네. 거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좀 스페셜한 날. 네. 그럴 때 사실은 뭐 가족이 요즘 많지가 않으니까 요거 몇 장만 프린트하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일반 이런 리테일 업체에서 이거를 하자니 단체 주문 몇 장 이상만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런 거를 항상 온라인으로 뭐 어딘가에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데다가 주문을 하고 받아봤을 때 퀄리티가 떨어져 있고 네. 이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네. 네. 직접 가서 실물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무슨 기계라고 하셨죠? DTF 프린터기가 있어서 훨씬 그 퀄리티가 네. 훨씬 더 좋게 우리가 예쁜 사진을 티셔츠에 딱 받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놀러도 가고 할 네. 수도 있겠네요. 아, 한 장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는 뭐 주문 티셔츠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솔리드 워크샵으로 가시면 적은 수량으로도 만족할 만한 퀄리티의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비즈니스 사업체 대표로서 좀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을 나눠주셨는데 반면에 또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면서도까지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비즈니스를 해왔을 때 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맛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뭐 경기가 어렵다, 또 이것이 또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에게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멘. 부와 기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는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네. 그 은혜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평강을 유지할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때그때 필요했던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황수성 대표님은 삶 속에서 그냥 일상의 선교사로 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굳건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네.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네. 날마다 노력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맨날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네, 예수님의 맞습니다. 딸들. 네, 우리 구승현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요 직업이 정말 고된 직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든 네. 정신적으로든.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을 땐 정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네. 이 모든 주문들이 다 보내지고 맛있게 드셨다는 그 감사하고 따뜻한 피드백을 받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제일 큰 힐링이 되고 조금 저를 살아나게 하더라고요. 네. 그 모든 게 저희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도 좋은 기운이 흘러가고 긍정적인 영향을 손님들한테 드렸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츠온유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다면 정말 사랑을 먹는 거네요. 네, 건강해지지 않을 수 없는 밀키트. 네, 정말 건강식 밀키트입니다. 네, 이츠온유.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셨을 때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눠주셨는데 두 분이 그 은혜가 힘이 되어서 이렇게 올해도 미주보금방송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께 미주보금방송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예배 외에 많은 시간들이 혼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미주보금방송은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동역자이고 그리고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구승현 대표님은? 저는 미주보금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네. 더 많은 고객님들께 저희를 알려서 저희를 통해서 선한 능력이 좋은 기운이 긍정적인 영향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든든합니다. 네.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미주복음방송과 함께하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그분들께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들이 반드시 있을 테인데 그것들을 복음방송 들으시면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굳건히 새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구승현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즈니스 하시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적으로 지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믿음의 그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그 미주보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은혜를 받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솔리드 워크샵 어떤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지 그리고 비즈니스 위치와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커스텀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고요. 앞서도 말했듯이 작은 교회에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은 플러튼의 예당 식당이 되게 유명한데요. 그 예당 식당 같은 몰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락처는 562-404-2111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승현 대표님. 저희 이쪽 온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밀키트나 간편한 재료 그리고 간편한 메뉴 그리고 케이터링이 준비되고 있고요. 언제든지 다양한 메뉴를 맛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플러튼에 위치하였고 연락처는 213-200-8483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올 2024년까지 선한가게 쿠폰을 사용하시면 구입 금액의 10%에서 최대 20%까지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한가게 쿠폰은 미주보건방송 9월호를 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총 18곳의 다양한 업체들이 있으니까요. 꼭 살펴보시고 할인의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선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길 힘쓰는 선한가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모든 사업체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드리며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나눔 해주신 황수정 대표님, 구승현 대표님 오늘 귀한 나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